장흥 노력항에서 100킬로 20여 분쯤 떨어진 곳에 완도의 금덩이 섬이라 불리는 금당도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림 같은 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개파이 그 감수동 날씨하러 갑니다. 아, 요즘 오늘 날씨 좀 어떤데요? 그 며칠간 그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좀 조금 좋기는 좋은데 그 바다 물색이 좀 탁해서 거의 걱정입니다. 우연히 낚시하러 왔다가 생판 모르는 이 섬에 반해 금당도 주민으로 살고 있다는 문덕상 송명숙 씨 부부. 낚시 동지들과 모처럼 손맛 보러 가신다는데요. 아버지, 우리 같이 가시는 분 누구세요? 그 제 위에 그 큰 형님하고 그 우리 그 여동생. 아, 여동생. 같이 낚시 가시는 거예요? 예, 이 앞에 개파에 좀 내려주려고 해요. 오늘 어떻게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해가 바뀌고 해서 연초에는 우리 집에서 잘 모이고 또 구정 때는 또 시골 행기 중에 제가 가고 그럽니다. 덕상시 형제들 모두 소문난 낚시광인데요. 먼저 큰 형과 여동생을 포인트에 내려준 다음 조심하고 고기 많이 잡아. 갔다 올 테니까. 이번엔 둘만의 포인트로 나서는 길. 사실 낚시는 부부의 달고 짠 인생사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장 생활하면서도 이제 주말 되면 거의 이제 낚시를 나가다시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낚시점을 좀 우리 운영을 좀 했거든요. 그날 갑자기 이제 조금 낚시점이 안 되니까 접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조금 낚시를 좀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거 와갖고 살려고 하니까 그건 조금 반대를 좀 했죠. 그럼 맨 처음에는 난 이거 절대 안 들어오겠다.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 섬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겠다 했던 아내가 금당도의 매력에 빠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버지, 그 우리 어머니 반대하셨을 때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어요? 그때는 거의 막 아예 말도 안 통했고 그 당시 또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부르실 때 그 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왔는데 굉장히 참 죄책감을 두고 제가 저도 막 이런 뭐 올바른 직장이 없다가 또 직장을 가지면서 그래도 집에 뭐 꽉꽉 이어주다가 여기서 딱 끊고 이 뭐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그 아마 처음 심할 많이 했어요. 꾸준히 또 이제 한 번씩 가서 설득을 하고 좋다. 그러니까 한번 와보니까 처음에 전혀 안 오른 막 안 돌려 그랬는데 한번 와보니까 팍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돌아서고 그 애들도 엄마 여기 오면 건강 좋으니까 자고 이제 들어가기 권하고 그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남편 따라 섬에 왔고 이제 낚시까지 섭렵한 아내. 그런데 오늘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낚시하기에는 지금 바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어머니? 네, 날이 너무 안 좋아요. 날이 너무 안 좋아. 네. 우리가 늦게 나왔나요? 그 오전에 조금 괜찮은데 오후 되니까 네. 너무 날이 안 좋아가지고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바다 날씨 너무 급격하게 변하죠? 네. 갑자기 날이 막 변해가지고. 겨울철 낚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큰 강선도 움직여서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그렇게 많이 수로 떨어지는데 맞았다 보면 그 대물 거 큰 아. 큰 강선도를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추위 바람 다 그 극복 해야만서 그 낚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잡으신 그 강선도 제일 큰 거는 몇 자예요? 제가 기록 그 61.5. 61.5. 61.5자. 아, 그것도 전에 그 MC 방송 그 촬영하면서 그래 운 좋게도 만났습니다.
이제 취미생활도 같이 즐기는 40년 단짝 부부. 이 낚시 덕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었다지요. 어떤 분들은 떨어져 있어야 더 좋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네. 붙어 있으면 더 좋으세요? 사실 그 4년 전에 도시 생활하면서 처음 내려왔었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섬에 있으니까 아무 막 가수도 안 맞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왔는데 한 1년, 2년 여기서 먼저 생활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이 참 제일 좋다는 것을 늦게 느꼈으니까. 어머니 저기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요? 저는 같이 있으면 좋는데. 같이 있으면 좋아? 또 네. 어떤 게 좋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게 나름 좋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좋다는데 나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잘못된 건가? 부부끼리도 뭐 내가 더 큰 걸 잡아야겠다 그런 경쟁심도 많으세요? 있으세요? 그 처음에는 낚시 그 배워줄 때 물론 낚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낚시 잘하고 없고 그 대상 어종이 들어가야만 그 낚을 수 있고 지금 낚시를 하다 배워 한 2년 됐는데 어떨 때는 저보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잡습니다. 그 거기서 잡고 그러나 저는 부듯하죠. 제가 지금 바늘 하나 묶는 것부터 자기가 이제 배워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가면서 수심도 찾고 그래 낚시 잘합니다 지금. 그냥 물어보면 또 조금 서로 낚시하기 방해가 아니까 옆 눈으로 나는 조금씩 컨닝을 해요. 그 수심도 어떻게 하는가 조절도 좀 하고 신랑 하는 것대로 조금 따라 해보는 거지 내가. 많이 모르니까. 낚시인의 미덕은 긴 기다림과 끈기라지만 두 시간이 지나도 입질 한번 없는데요. 아 왜 오늘 낚시는 여기서 그만하시려고요?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또 조류도 빠르고 더 해봐야 고생할 것 같습니다. 감성 못 만나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일찍 좀 쉬고 내일 또 아침에 또 도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또 도전하시려고요? 도전해야죠. 그럼 이제 집에 가서는 뭐 하세요 이제? 집에 가서 지금 이제 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저 굴밭에가 저녁에 구워 물, 굴 좀 따로 굴 좀 따라가고 좀 일찍 가고 그것도 물 때 따라 맞춰야 가야 되거든. 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가. 남편이 배를 가지러 간 사이 아내의 손이 분주합니다. 어머니 뭐 따셔요? 톳 땁니다. 톳. 저녁에 한번 반찬 한번 해먹으려고 나가고 가려고. 톳으로 뭐 해 드시는데요? 이거하고 무쳐 먹어도 되고 톳밥 해 먹어도 되고 이거는 여러 가지 해 먹어도 돼요. 갯바위에 널린 찬거리 따다가 맛나게 먹는 재미 알아가는 건 바닷사람 다 됐다는 증거. 그리고 하루 두 번 바닷물 빠진 그곳으로 달려가면 또 다른 선물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네, 많이 있네. 저 큰데 저를 빠지 났어. 저 문을 안 따이가. 금당도 공식 겨울 장터 굴밭이 활짝 열렸으니 지금부터는 손이 바빠질 시간. 그야말로 굴이 지천에 널렸는데요. 이걸 이거를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네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굴이 제일 그 맛있는 굴이라. 이 굴은 작아도 제일 맛있는 굴이에요. 근데 오늘 까는 거는 아, 또 맛있겠다. 맛있는 건 아버님 혼자 이렇게 다 자시네요. 집사람은 이 준대 하고 이 수업 해가지고 저 뭐 장만 해가지고 행제들이 이제 오는 거 남 주는 걸 좋아해. 나누고 퍼주기 좋아하는 아내에게 보물섬이나 다름없는 금당도. 도시에 있을 때 괜히 불안했던 마음마저도 따뜻하게 안아준 고마운 섬이지요. 좀 뭐랄까 불안증
또 잠 못 자고 또 잠을 계속 못 자고 못 먹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정신과치료도 받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 이제 한 번씩 왔다 가고 요 여기가 산인데 조금씩 조금씩 손으로 일해 가지고 밭을 요래 만들어 놨고 그 재미도 있고 감성도 한 마리 걸고 또 뻘라고 또 막 한 번씩 잡고 이런 재미로 이제 이거 자꾸 이제 와지더라고요. 바다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 이 정도면 섬 체질 아니신가요 어머니? 이젠 수면제 없이 잠도 잘 자고 더 건강해졌다는 명숙 씨. 맛있겠다, 저녁에. 같이 모여야지. 두 분에게 금당도는 사는 즐거움을 찾아준 선물 같은 섬입니다. 그 사이 큰형과 여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뭐? 뭐예요? 이야. 아주머니 한수 했네요. 와, 아유, 이 45대 45. 45 되겠네. 어, 진짜 어찌 잡았어 이거? 어? 와, 이거야. 네, 오빠 대박이다. 종초에. 우리는 먼저 잡았는데, 야, 오, 와, 우와, 큰형이 잡은 씨알 굵은 감성동 한 마리. 오늘 싱싱한 회 맛 좀 제대로 보겠는데요. 갔다 온 자연산 톳도 살짝 데쳐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고요. 마당에서 남편은 아궁이에 불을 떼고 굴을 찌는데요. 이게 바로 도시 생활엔 없던 섬 생활의 맛이자 운치랍니다. 달디단 자연산 굴찜과 이맘때면 단짝처럼 한 밥상에 오른다는 통무침. 겨울에는 육질이 단단해 그 맛이 가히 일품이라는 감성돔 회까지. 입맛 살려줄 특식이 총 출동했습니다. 아드님 드셔요. 팽이 직격 잡은. 아드님 잡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니 더 바랄 게 없는 저녁입니다. 이게 꿀굴이 이게 이렇게 되게 맛있다면서요. 돈도 지금 이제 좀 꿀도 맛있네. 너무 좋아요. 여기 이제 부산에 있다가 제가 한 번씩 내려오는데 부산 올라가면 한 며칠 안 가도 거리우십니다 여기가. 공기 좋지요. 이게 뭐 자연산 다 먹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마무리 음식이 맛있고 맛있어도 내 혼자 먹으면 진짜 막 얼마 젓가락 얼마 안 가는데 동생이라든지 형님 같이 먹으면 좋죠. 정말 맛있어. 또 언니가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막 가까워갖고 또 이렇게 또 그러고 그러니까 얼굴이 엄청 좋아졌죠 오빠가. 아무래도 편안하지. 편안하고. 숨 가쁘게 달려오다 이제야 숨 돌리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금당도가 그 여유를 안겨줬습니다. 올해는 뭐 하는 거 다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는 좋은 게네. 자주 만나가지고 한 달에 뭐 한 두 서너서 왔다 가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내 바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 어머니 오늘도 낚시 나가시네요. 네. 어저께 오히려 날이 안 좋았어. 손맛을 못 봤으니까 오늘 좀 아침에 일찍 나가보자. 야, 갑니다. 낚시를 갑니다.
네, 두 번의 실패란 없지요. 오늘은 기필코 잡겠다는 각오로 나서는 모습이 비장하기까지 한데요. 낚시 경력 50년이라는 남편과 경력은 훨씬 짧지만 열정만은 앞서는 아내. 두 사람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때를 기다려봅니다. 한 마리만 나오면 안 될까? 아이고 추워라. 얘네들 아직 늦잠잖아. 왜 이렇게 안 돼?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데. 아 추워. 많이 추우시죠? 겨울에는 뭔가 잘 안 나오니까 안 움직이니까 손이 아니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추울 때도 나름 그 나름으로 또 재미가 있으니까 날이 언제 겨울에는 변할지 모르니까 날이 좀 좋을 때 오전에 좀 잡고 오후에 또 날이 안 좋으면 좀 쉬고 여기 낚시하실 때 아버님은 별로 이야기 안 하시나 봐요. 서로 집중하니까 이야기하고 이러면 집중이 안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온 신경을 집중해 보지만 야속한 낚싯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설마 어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건 아니겠지요? 지금 바람이 바로 맞바람이 이제 불어서 낚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한번 옮겨서 계속 낚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럴 땐 장소를 재빨리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요. 누가 부부 아니랄까 봐 마음이 착착 통합니다. 24시간 붙어있으면 안 싸워? 아니 그렇게 많이 싸워. 우리는 싸우지는 않죠. 젊어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싸울 게 없어요. 이제 싸울 게 없어요. 진짜 젊어 지금은 많아요. 이제 뭐 좋게 사는 것도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는 싸우지는 않고 서로 이해 조금씩 해버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이 좀 없더라고요. 둘이 서로 이제 부닥칠 일이 잘 없지요. 그러니까 젊어서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거의 다 바다에 살면서 이 날씨 때문에 그래서 날씨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으면 내가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신랑이 낚시 가자 이래갖고 가서 낚시하다 보면 또 자연적으로 풀어져 삐고 이러니까 뭐 싸울 일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젊을 땐 낚시 때문에 싸웠는데 이젠 티격태격 하다가도 낚시 덕분에 풀린다는 부부. 바람을 피해 새로운 포인트에 왔는데요. 뭐 잡았나 간신도? 간신도 아니죠. 너무 새끼 두 마리 잡지. 너무. 아 저쪽에는 막 바람 불어가지고 막. 오늘 첫 배 타고 섬에 들어온 그의 막내 동생은 깔따구 두 마리로 손맛을 본 모양인데 부부에겐 언제쯤 소식이 올까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이어는 그래 조금이 좋아가지고 뭐 농어라 두 마리 나왔었는데 조금 약간 그쪽 포인트보다 좋으니까 또. 어쩌면 한 마리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거 또 열심히 해보면 여기서 또 나오면 좋죠. 기대하면서 계속 낚시를 해야지. 새로운 곳에서 낚시를 시작한 지 채 5분이 되지 않았는데 어? 왔어. 자. 드디어 한 놈이 걸려들었는데요.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뭐예요? 감성동. 잠을 내잖아. 야. 한 20, 30 되겠는데? 한 30. 그래도 이 악경 속에 포인트 어겨보자. 감성동 한 마리 해라. 신랑 만세! 야, 겨울 감성동 만나기 힘들죠? 아, 진짜 힘드네요. 야.
아니 이 맛에 낚시 하나 봐요 진짜로. 그렇죠. 그 기다림 가수는 기다려야 아니. 되고 안 나온 데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이 맛에 가수는 다시 합니다. 덩달아 아내의 승부욕도 불타오르지만 네 오늘은 이 한 마리로 만족해야 되려나 보네요. 오늘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침에 저 좀 고생을 하면서 날씨를 했는데 아 감수는 못 만나가지고 그 다행히 이 포인트 옮겨서 그래도 뭐 큰 샷 아니지만 잘한 감수는 얼굴 봤으니까 만족해야지. 우리 어머님 어떡해요? 못 잡았어. 아, 아쉬우시겠어. 네, 엄청 아쉬워요. 아, 평소 때는 잘 잤는데 워낙 또 계절이 또 그러니까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저 힘든 낚시를 했는데 또 우리 자주 나오니까 또 다음에 소화 보면 되지. 촬영팀이 떠난 후 덕상 씨가 제작진에게 영상을 보냈는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촬영팀 있을 때는 또 마음이 얼어서 그러는가 고기가 안 되더니 지금은 고기를 두 마리 잡고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 조용히 낚시를 하니까 마음이 좀 집중이 되고 이러니까 고기 두 마리가 딱 올라오네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어머니 결국 잡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이 섬에 내려놓듯 미련 없이 들어온 덕상 씨와 명숙 씨. 살아보니 알겠더랍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는 걸요. 서로가 있어 외로울 새 없다는 부부는 여기서 또 다른 로망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